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실기편 발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편을 준비했습니다. 발음하실 때딱세 가지만 하지 않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실 것 같아요. 미나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설명을 되게 잘해 주시긴 하는데요. 이런 것은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잘 없으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음할 때딱세 가지만 하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선생님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많이들 하시는 실수. 발음색을 이렇게 잘 칠해주고, 한 군데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비기. 네,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발음하실 때 많이들 하는 실수. 발음 색상을 바르고 발음을 해줍니다. 잘 발음하시다가 다시 위로 붓을 갖다 대서 색을 다시 끌고 옵니다. 이거 안 냅니다. 세 번째 많이 하시는 실수. 발음색을 발라주시고, 선생님들 발음을 이렇게 하시죠. 발음을 이렇게 잘 하시다가, 눈으로 봤을 때 내가 한 발음 색상이 너무 흐리다, 또 약하다, 내가 생각했던 색보다 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시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한번더 갖다 댑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진하죠? 그래서 다시 발음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많이들 하시는 실수. 이쪽 부분에서 왔다 갔다만 계속 하셨죠? 나중에 완벽하게 다 건조가 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끊겨서 나오게 됩니다. 발음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끊기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실수는 먼저 발음 색상을 칠하다가 잘 발음을 하시다가 다시 발음붓을 갖다 대서 여기에서부터 또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물자국이 여기에서부터 또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깔끔한 발음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많이 하시는 실수는 발음색을 칠하고 발음을 계속 잘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발음 색상을 다시 발라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발음을 해줍니다. 원래 의도했던 색상보다 더 진해지고 맑은 발음 효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네, 선생님들 오늘은 간단하게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이들 발음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들 하시고요. 집에서 솔직히 독학으로 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어요. 선생님들, 어느덧 저희 구독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네,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